안녕하세요, 한임이에요. 이번 영상은 캐누드 반죽기로 슈가 반죽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위와 같이 재료를 준비하세요. 우선 젤라틴 가루 48g에 찬물 140g 넣어 섞어서 10분 정도 불려줍니다. 젤라틴 가루를 덩어리가 다 없어질도록 풀어주세요. 뜨거운 물에 불린 젤라틴을 중탕하여 녹여주세요. 젤라틴이 어느 정도 중탕되면 물엿 320g을 넣어 같이 중탕해주세요. 분리되지 않고 잘 섞여 줄기가 꾸덕이지 않고 물처럼 쭉 떨어져야 완성입니다. 슈거 파우더 안에 중탕해준 젤라틴과 물엿을 넣어 섞어줍니다. 반죽이 뭉치기까지 가루 날림이 있을 수 있으니 강도 1에서 2 맞춰 돌려줍니다. 계란 흰자는 3번에 나눠서 넣어주세요. 반죽을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줍니다. 슈가 반죽을 덜어 밀봉해주세요. 갓 만들어낸 슈가 반죽은 질퍽하기 때문에 스크래퍼에 쇼트닝을 충분히 묻혀주세요. 반죽을 20분에서 30분 반죽 기계로 돌리면 따로 손 반죽할 필요 없이 바로 밀봉 후 숙성시키시면 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